시간이 좀 남아서 이거 계속할게요. 여기는 어디냐? 언폴딩 워드 여기 그 서치하시면 되거든요. 언폴딩 워드 퀴즈 자료 가져왔어요. 언폴딩 워드 히브루 그래마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고요. 아까 오전에 애젝티브 형용사 봤는데요. 그 다음에 부사는 거의 형태가 바뀌지 않아서 부사가 형용사같이 명사같이 시간과 때와 장소와 이렇게 나는데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인피니티브 공부해 볼게요. 인피니티브는 부정사라는 뜻이죠. 네, 부정사 우리 그 영어에서 to 부정사 있잖아요, 그렇죠? 부정사 to go, to eat, 먹으려고, 가려고, to live, 살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의 to가 라메드가 있죠, 라메드 플러스 이거 부정사 있죠? 그래서 보시면요, 그냥 여러 가지로 쓰인다, 뭐 이렇게 쓰인 것 같아요. 이거 보시고요, 여기 중요한 말이 없고 폼이 있다, 요게요, 요거 잠시 카톨 있잖아요, 카톨 아시죠? 카탈. 뭐 제가 찾았거든요. 잠시만요. 이렇게 친절할 수가. 우리 장모님 페드로. 네, 카탈, 죽이다. 그래서 패스트 텐스에서 카탈, 죽였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테스트, 요거는요, 어디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피알림이라고 찾아보시면 돼요. 요거 정말 잘 좋거든요, 요거. 동사의 변화를 막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표로 이렇게 잘 나와요. 하여튼 시제가 과거, 미래, 임퍼러티브 명령형, 인피니티브 부정사 인피니티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요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카탈이 어떻게 됐냐? 전치사 붙었고 캣톨 됐죠. 캣톨 리 캣톨. 네, 그쵸? 이게 소리가 아가 오가 됐네, 그렇죠? 그리고 리케톨 이게 오가 되든지 아니면 바브가 들어가서 바브에 오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투킬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게 부정사형은 부정사니까 과거도 미래도 시제를 따지지 않고, 그쵸?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중성, 뭐 어쩌고저쩌고 복수, 복수 뭐 이런 거안 따지고, 그쵸?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자, 답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을 할때
자꾸 뭐 시제 따지고 뭐 미래 따지고 그렇게 하려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털 간단하네, 그쵸?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는 다른 동사하고 붙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 보시면, 예, 부정사 절대형은, 부정사 절대형은, 부정사 절대 형태로, 생긴다. 이래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주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아까 여기서 그렇지만이라고 쓴 여기, 이런 것처럼 복잡한 거안 따지고, 캐톨 하지만, 이 캐톨만 있는 게 아니다. 왜냐? 칼도 있고, 니팔도 있고, 히필도 있고, 호팔도 있고, 피엘도 있고, 후알도 있고, 히트파일도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해석이, 여기가 킬이니까 2킬. 글자를 크게 해야 보이지. 라메드가 붙어가지고, 라카톨이 아니라 라케톨 됐죠. 라메드가 붙으면서. 그래서 2킬까지 알고, 니팔령은요, 니팔령은 니가 붙었으니까 이 수동형이죠. 수동형. 죽임을 당하였다. 니가 나를 죽였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 또는 여기 보시니까. 화면이 버벅거려서 큰일 났다. 하여튼 니를 붙일 때가 있고, 그러니까 니캐톨될 때가 있고, 그냥 히가 약하니까 이 중복점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히톨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요게 차이는 시가 있느냐, 니가 있느냐, 그쵸? 라메드에 히가 있든지 라메드에 니가 있든지 해가지고 카톨이 온 거잖아요, 그쵸? 히는 중복점이 왔고, 그래가지고 이게 수동태다. 수동 이팔령이다. 머리가 아프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히필령 죽였다. 하, 케, 텔. 그러니까 여기에 눌렸다. 어디 갔나? 화면을 돌려놓고, 히피령은 여기서 하가 붙었네요. 앞에 라멘트가 붙었겠죠. 그래서 니파령은 니가 붙고, 그다음 히피령은 하가 붙어버렸네요. 여기
사령은 트랜스리트레이션이요. 호크테일 됐네요. causing to be killed. 요거는 죽이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죽임 당하려고 자초하는 거고, 그쵸? 폭발이니까 수동인데, 죽게, 예, 죽, 히필에서, 히필의 수동형이, 수동 히필, 폭발이, 헉테, 이렇게. 글자는 똑같은데 이게 되는지 요 밑에 요게 호가 되는지 그렇게 되네. 그렇죠? PL형은 여기 라메드의 카텔 이래가지고 가운데 글자를 중복점을 넣어버렸네요. 그렇죠? 살인자 슬로터. 그 다음에 구톨은 비 슬로트리드 수동형이죠. 그 다음에 히트파일은 히트니까 재기형이죠. 히트 카텔. 그 이름을 다 어떻게 아느냐. 그냥 밑에 이렇게 분해가 나와 있잖아요. 분해를 보고 아는 때가 지금 대부분이라. 그렇지만 이걸 딱 보고 아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20년 보면은 알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의 동사가 이렇게 글자가 주로 세 글자인데, 이 동사의 글자에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쵸? 앞에 우가 발음 나오고 중복점이 오느냐, 뭐 해야 되느냐. 이걸 보면은, 이걸 한번 찍어볼게요. 가톨 이 가톨 닉톨 크텔 그 다음에 히트카테 이거를 뭐그 시험치를 하면 어쩌면 외우겠는데 평소에는 못 외울 것 넘어가겠습니다. function이 뭐냐. 펑션이죠. 어떻게 작용하는 보냐면요, express intensity or certainty of verbal action. 강도, 그렇죠? 강도 얼마나 강하냐. 묶는다, 확 묶는다. 그다음에 verbal action의 확실성,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런 거잖아요. 예제를 보여야 알수 있지. 예제가 나왔죠. 이거 다 아시는 recall, etch. 약간 동산에 나무 중 모든 나무에서 그쵸. 아홀또 헐.
너는 먹으리라. 먹을 수, to eat잖아요. 제네시스 2장 16절로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2장 16절. 어디 갔나? 제네시스 2장 16절. 2장 16절. 바예차브. 그가 짜바하셨다.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아담에게 레몰 말씀하시기를 그러셨고요. 미 콜, 예, 미는 프람이고 콜은 올이죠. 미는 프람, 에츠는 나무. 나무인데 줄 꺼졌으니까 여기가 이 줄이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요로 되잖아요, 그렇죠? 요로 어떻게 되는 거죠? 약간 이것도 연결 요거네요, 그렇죠? 요까지네요, 그렇죠? 요까지 죄송합니다. 아혼 도헬, 네. 아할인데 칼 인피니티브 앱솔루트. 인피니티브가 방금 얘기한 부정사. 앱솔루트는 절대형. 그래서 아홀 도헬.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여기서 요게 지금 요 말이거든요. 요 얘기예요. Express intensity. Yeah. 행동의 강도. Intensity. 먹어라. 네,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래서 이게 행동의 강도니까, 네. 이거를 오해를요. 네. To eat로 먹기를 먹으라 안 하고 행동의 강도가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freely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대로 먹어라. 네. 여기를 이제 예 이거를 이제 to eat eat로 번역을 해버리면 little를 하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먹기를 먹으라가 아니라 먹는 행동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설명이 더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먹어라. 이런 데서 이제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먹기를 먹어라 이렇게 번역. 음식 하다가 이제 두드려 맞고 예 그러고 물렸다 그다음 following example show infinitive absolute인데 certain action에 대해서 expression 하는 것이다. 예. 뭐냐 이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예. 모트 타모트 정령 주거리라 배용 아할레카 너가 먹는 날에 민메누 그것으로부터 모트 타모트 제네시스 2장 17절
이게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가 선 매츠 나무로부터 끊어지고 따뜻한데 어떤 지식이죠? 다니까 따뜻 토부 연기음이니까 바 라아 끊어졌죠? 그러니까 토부와 라아의 따뜻의 나무로부터 로 토할 그것으로부터 먹지 마라. 키 왜냐하면 매욤 아할레하 부정사형이죠? 네, 칼형 부정사형 그렇죠? 그러니까 아할 하가 붙었으니까 이게 부정사 뒤에 전미어는 주어같이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먹는 나, 그렇죠? 기 배용 할레카 미멘누 그것으로부터 그러면 정령주어리라 모트 다모트 모트 보트는 칼 인피니티브 앱솔루트 그러니까 부정사 절대형 칼 기본형 보트는 미완료에 네가 죽을 것이다 하잖아요. 다무트인데 다무트에 모트가 붙었으니까 네가 죽는다 예 이제 서턴티 여기 말하는 게 서턴티 확실함 확실함 서턴 이거는 이 죽는다는 말이 세게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죠 세게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확실하게 죽는다 강 또는 확인데 부정사 쓰였을 때그 동사가 반복되었을 때 강한 거냐 아니면 확실한 거냐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 열무법칙에서는 확실하게 surely die 죽는다 그런 말씀이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또 기능인데 finite main verb니까 동사인데 주동사에 아까 infinite가 아니라 finite니까 한계가 있는 main verb다 그래가지고 infinite absolute often substitute for a finite verb다 부정사가 유한한 동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뭔지 안 볼까요? 예를 봐야 하는 거지, 뭐. 40장 2절에요. 욥기 40장 2절. 욥기 40장 2절. 욥기 어디였나? 40장 여기 요 단어를 말하는 건데 그렇죠? 하로보가요. 위브라는 동사의 인피니티브 앱솔루트
부정사 절대형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 샤다이 전능자에게 이소르를 리브할 수가 있느냐? 셜더원후 컨텐트 이게 하로브가 그래가지고 이게 요게 동사같이 쓰였다는 말이네요. 그쵸? function as a finite main verb. main verb의 finite처럼 쓰인다는 거죠. 해석을 볼게요. should anyone who wishes to criticize try to collect 여기 요거네요. 그렇죠? 또 얼마인지 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을 어떻게 네가 이렇게 노래 요래 이렇게 컬렉트할 수 있느냐, 바꿀 수가 있느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사가 동사같이 쓰였다 그런 말씀이겠죠? 이것은 다음에 얘는 인피니티브 애슬루트 부정사형이 절대형이 continuing the action of preceding verb다. 그러니까 preceding verb의 액션을 말한다. 제네시스 41, 43. 전에 했던 거네요. 요거 말이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했는데 나탄이 노텐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라메드가 없이 라메드가 없네요. 라메드 없이 노텐. 그렇죠? 한번 저기 41장 43장 창세기 참 41장 43절이었죠. 맞나? 그분을 이제 태우고 그리고 요 단어 톤, 베나톤. 이게 부정사예요. 부정사인데 예. 이게 지금 어떤 부정사냐? 예. 동작을 계속하는 부정사다. 액션을 프리시딩하는 verb다. 두었다. 그렇게 해서 했네. 그러니까 이게 부정사이지만은 두려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putting 했다 이렇게 해석이 있는 거죠. 부정사 절대형이지만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부정사의 두 번째는 absolute function, 절대적인 기능이다. 엑소더스 20장 8절에. 그거네요. 자홀 에트 영 하쉐바 샤바트 창세 20장 8절. 엑소더스 20장 8절. 요게 부정사 절대형인데요. 부정사 절대형인데, 그러니까 to remember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마치 명령하듯이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자호르 에드이옴 하샤바트 레 가르쇼. 그것을 거룩하게 비에 인피니티브고 자호르. 이 여기 동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동사가 없고 그냥 자하르에 자호르가 되면서 라메드가 없어도 그렇죠? 지켜라 이렇게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하시오 이렇게 그렇게 번역이 되었다라는 Remember. 이것은 function is emphatic command. Emphatic command다. Emphatic command다. Either direct or indirect. 직관적 명령으로. 그렇죠? 명령형으로. 그러니까 명령형이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잠시만요. 제 거를 전화를 건다 시간이 있으실 테니까 복사하시고요. 아까 여기로 가서 배알림 가셔서요. 배알림 가셔서 이걸 붙이거든요. 만들어. 그래서요, 지금 간신히 찾았다. 잠시만, 이게 사람을 넣는데. 네. 여기, 배아림으로 가시면요. 자하르 검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하르가 나오는데, 이게 임퍼러티브가 명령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씨를 보시면요, 제호르 기억하라, 제호리 남 여자에게 기억을 하시오, 여자여 이럴 때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지헬루 기억, 여러분 기억하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코르나 여자들에게 여자분들 기억하시오 이랬죠. 근데 이거를 인피니티브로 라메들 없이 그렇죠 그렇게 했다는 거네요. 그것도 명령법이다. 명령이 된다. 요고 요고 자호르 에드 이옴 하샤바트 레 카데쇼. 부정사인데 명령어로 해석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그래서 요게 그렇게 됐다라는 말이고요. Absolute function이 empathic command로 했다. 명령으로 했다. 정상. 보니까 도움이 되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to 부정사용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게 부정사지만, 뭐 했다, 동사같이도 되고, 그 다음에 명령도 된다.
following example show infinite absolute function as MBQ03. 모호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 호시아서 10장 4절. 여기서 알로트 호시아서 10장 4절 볼게요. 그래서 호시아서 10장 4절. 리벨로 그들이 말을 하였다. 내 말이 말들을 그리고 알로트 맹시한 샤베 거짓으로 그렇죠? 갈로트는 자르다는데 메리트니까 언약을 갈라트 언약을 세우는 거짓 맹세를 하였다죠. 여기서 인피니티브 앱솔루트 인피니티브 앱솔루트가 쓰였다. 여기 동사가 없지만 여기서는 ing swearing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swearing, pursue, making to 뭐 swear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그렇죠. swearing이라고 해석을 했네요. 역시 영어가 참 한국말보다는 더 그 문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같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냥 complement the action of a main verb. 보완합니다. 란 말이죠. 보완합니다. 추동사의 액션을, 행동을, 작용을 보완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싱글의 인피니티 앱솔루트는 functioning, adaptably. 부사같이, 그렇죠? 부사같이 싱글의 인피니티 앱솔루트가 부사같이 작용합니다. 요거 아 요거 있네. 그때 읽었는데 모르고 읽었는데 잠시만요 이게 PDA가 버벅거려서 한번 껐다가 기억해. 제네시스 30장 32절 제네시스 30장 32절 어디였나 아 이게 화면이 버벅거리는 이유가 그 이게 화면이 크거든요. 지금 녹화하는 용량이 크니까 얘가 지금 잠시 심부름 좀 해야 돼서 급하게 가야 돼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